각 대학들도 입학식을 했는데 신입생 가운데 이색 경력자들이 화제입니다. 유명 연예인부터 환갑이 지난 할머니까지 학구열에 불타는 인생 2막 도전자들을 정재영 기자가 만났습니다. 입학식이 한창인 대학교 체육관. 500여 명의 동기와 선배들의 시선이 한 신입생에게 집중됩니다. 공연예술 뮤지컬학과 1, 6학번 걸그룹 시크릿의 리더 전효성입니다. 청주 출신으로 일신여고 재학 중 연예인이 된 전 씨는 배움의 꿈을 이루기 위해 동기들보다 7살 많은 나이에 다시 대학문을 두드렸습니다. 활동을 하면서도 그 배움에 대한 도전을 생각하고 있었는데 조금 늦었지만 지금에서야 좀 배움에 도전을 하게 되었습니다. 꿈과 희망 가지고 계속 도전하시길 바랄게요. 화이팅 합시다. 화이팅! 올해 62살이 된 39년 차 주부 강병절 씨도 20살 동기들과 대학생이 됐습니다. 출가한 두 자녀의 손자까지 있지만 배움에 대한 열정은 식지 않았습니다. 봉사활동을 하다 사회복지사의 꿈이 생긴 강 씨는 2년 전 평생교육원에서 고교 졸업장을 딴 뒤 학력 우수자로 수시 합격했습니다. 젊은 청년들이 많아가지고요. 저 같은 사람들도 과연 저 청년들을 따로 갈 수 있을까. 그 두려움이 제일 크네요. 일단 부딪혀나 보려고요. 올해 도내 대학 신입생은 모두 2만여 명. 치열한 입시 경쟁을 뚫고 입학한 새내기들은 저마다의 꿈을 안고 지성인으로서의 첫 발을 내디뎠습니다. MBC 뉴스 정재영입니다.